IMF 총재가 암호화폐는 통화가 아닌 자산,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, 사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, 기존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들도 보장이 안 되잖아요. 어떤 보장이요? 중앙은행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. 아, 특정한 이제 국가들 있죠. 그쵸. 하이퍼인플레이션 하는 미국도 국가들.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근본 이제 폐지한 거 아닙니까? 아, 그건 맞죠. 그쵸. 그래서 사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중앙은행들이 발행한 화폐도 사실 정당성이 이렇게 있진 않거든요.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잖아. 이거 그 화폐 발행부터 시작해서 구조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서 어떤 식으로 된 시스템인지 보면은 사실 암호화폐보다 더 스캠이 연준에서 찍어내는 달러거든요. 맞아요. 세상에 없는 돈이 예. 네. 무제한으로 나오는 시장이 은행이고, 그게 화폐잖아요. 대한민국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준비지급금이라고 하나? 네네. 이제 은행에서 최소한 보유해야 되는 현금이 7%인가?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. 네네. 그거 말고는 나머지 93%는 또 대출시키고,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, 그 돈이 또 돌아오게 되면 또 대출시키는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다들 유지하고 있죠.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통화 시스템이 더 이상하지. 사실 암호화폐, 모든 암호화폐를 걸고 넘어지면 99%는 쓰레기니까 빼고, 비트코인만 두고 봤을 때는 사실 한정된 수량이잖아요. 맞아요. 이걸로 사실 뭐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어, 추가 발행을 할수 있어? 없죠. 그냥 한정된 상품에 몇개안 되는 소수의 물량들만 가지고 있잖아요. 그죠, 그래서 나는 그죠. 사실 뭐 지금은 뭐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, 난 개인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달러를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난 차라리 비트코인을 들고 있겠습니다. 그냥 화폐 가치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잖아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죠.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다 조정, 모든 자산 시장이 다 조정받으니까 당연히 비트도 조정받겠지만, 시간이 지나서 이게 해결이 됐을 때는 사실 높은 상승폭으로 상승을 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스닥이 올라간 그 퍼센트 주가의 폭등보다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. 나는 그런 것들이 한번더올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지금처럼 거의 뭐 나스닥 고점 대비 30% 빠졌잖아요. 그럼 사실 그 코로나 때만큼 빠진 거거든요. 많이 빠졌죠. 그래서 이제 서민들 다 죽어나가요.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금리 인상도 빨리빨리 올려서 일정 구간에서는 다시 뭐 돈을 풀어야 되나?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게 나스닥이 죽어버리면 전 세계 경제 다 무너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죽이진 못할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다시 살리는 뭔가 플랜으로 진행이 될 텐데, 이런 살리는 타점에서 암호화폐라든지 실물자산 쪽으로 자산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? 많은 생각들도 많이 해요. 그래서 뭐 나는 사실 IMF 총재의 말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. 모든 암호화폐를 보면은 통화가 당연히 아니죠. 그리고 나도 비트코인 자체를 저는 통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애초부터. 저는 스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. 왜 8년 동안 스캠인데 보유했느냐?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, 진짜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이유는 그 화폐 가치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고, 사실 내가 그때 당시 8년 전에 내가 달러를 들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니까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자산이 많이 올라간 것도 맞고, 지금이야 조정받으니까 비트코인 뭐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이 야 쓰레기네라고 얘기하겠지만, 저희처럼 밑에서 계속 모아간 사람들은 차라리 현금 쥐고 있었던 것보다 비트코인 들고 있었던 게 훨씬 낫죠. 그죠. 차라리 그때 당시에 리플 들고 있어도 괜찮았어요. 왜냐면 그 예전에 리플이 얼마였느냐? 리플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을 때 26원. 2014년도 아니, 기준입니다. 26원이었어요. 엄청 싸죠. 비트코인 얼마예요? 98만 원.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때 화폐를 그냥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 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. 그럼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사느냐? 우리나라 부동산은 난 솔직히 끝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이제 대출 받을 사람 다 받아가지고 살 사람들 다 샀어 거의. 네네.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더 빌려가지고 더 비싼 웃돈을 주고 집을 다 사야 되는데, 사실 그러기에는 한계점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인구수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. 이게 사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이게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가는데, 그게 안 되잖아. 다 빚으로 집산 다음에 이거 갚느냐고 20, 30년 걸리잖아. 이 사람들이 그거 다 갚을 때까지 시간이 텀이 있잖아. 그쵸. 근데 매수자가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난 조정받을 것 같은데, 그래서 나는 부동산이나 주식도 조정받을 것 같고, 그래서 나는 사실 암호화폐가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다른 애들보다 좀더 낫지 않을까. 지금은 뭐 조정받고 있지만. 자, 그리고 현실 그 비트코인 보시면 뭐 거래소에서 물량 지속적으로 빠져나오고 있잖아요. 이런 것도 보면은 그 부자들은 이렇게 고점이었을 때보다 지금은 더 사가지고 계속 물량을 빼고 있잖아. 이런 거 보면은 굳이 내가 지금 팔아야 되나? 고래들은 싸다고 지금 계속 사가지고 외부로 이제 빼고 있는데,
굳이 내가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. 네네. 그래서 안 팔고 있습니다.